자, 그렇게 하면 이제 프린트캣은 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한 마리 뽑았기 때문에 얘를 뽑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고양이 정보 출력. 지금 뽑은 고양이 정보를 출력하고 나서 고양이 뽑기 처리를 해야 돼요. 이제 얘는 뽑았다라는 거를, 그게 어디 있었죠? 네, 컬렉션에 있었네요. 컬렉션의 셀렉티드는 1.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간택 그 우리가 데려온 거예요, 집으로.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동작을 하다가 만약에 고양이를 5마리를 다 모았으면은 이제 열심히 키우시면 되는 거죠. 자, 해보겠습니다. int collect all 이란 변수를 두고 check collection 도보길. 그러면 check collection은 다 모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int를 반환하고 check collection 이란 변수를 두고, 자, 얘는 어떻게 선언하냐면 우리가 뭐, 여 안에서 현재 보유한 고양이 목록도 출력을 해주면서 다 모았는지 여부를 반환하는 이두 가지 역할을 함께 해볼게요. 자, 그럼, printf를 통해서 현재 보유한 고양이 목록을 먼저 출력해볼게요. 보유한 고양이 목록이에요. 근데 예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줄 바꿈도 좀 하고, 이렇게 줄도 좀 끄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for int i는 0부터 i는 5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고양이 정보를 보여주면 되겠죠? if collection 함수, collection 배열의 i가 0이면 지금 보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빈 박스라고 표시해 볼게요. 한 10, 10칸 정도를 중간을 차지를 하고 빈 박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0이 아니라면은 고양이가 지금 있는 거죠. 고양이 수집 안 되고 고양이 수집 된 경우 이럴 때는 printf 똑같이 10s를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cat 배열에서 i번째 녀석 가져와서 그대로 name만 이렇게 출력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 줄에 걸쳐서 뭐, 빈박스 혹은 뭐, 무슨 고양이, 빈박스 이렇게 출력이 될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또 예쁘게 줄을 쫙 한번 그어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모았는지 여부를 반환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빈 박스가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은 다안 모은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 위에다가, collect all이라는 변수를 선언할게요. 얘는 일단 1이라고 다 모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양이 수집을 못한 빈 박스가 있다. 여기 if문에 들어오면은 그때 collect all은 0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리턴을 할때 우리가 컬렉션을 컬렉트 올이죠. 컬렉트 올을 리턴을 할 텐데 얘는 모두 고양이 수집이 된 상태면은 처음에 초기화한 대로 1이 반환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한 번이라도 빈박스가 있으면 0이 되어서 바로 그쵸? 그나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나올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기는 지금 컬렉션 체크한 거니까 만약에 다 모았다 그러면 if collect all이라고 하면 다 수집한 경우에는 축하 멘트를 한번 적어볼까요? 축하합니다. 모든 고양이를 다 모았어요. 열심히 키워주세요. 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아 내가 다 모았구나라고 알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 collect all이라는 녀석이 반환해주는 요 값이 1일 거기 때문에 바로 게임을 종료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 뽑은 경우에는 이미 좀 전에 여기 함수 내에서 축하한다라고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만약 collect all이 1이면 그냥 바로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while문을 탈출하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소스 코드는 간단하게 작성이 완료가 되었어요. 자, 두근두근 어느 고양이의 집사가 될까요? 암호키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엔터를 치면 당신은 이 고양이의 집사가 되었어요라고 나오는데, 갑자기 나도 코딩 작동이 중지되었대요. 네, 뭔가 지금 당신은 이 고양이의 집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당신은 이 고양이의 집사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여기를 지금 출력을 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랜덤 함수는 0부터 4까지 있고, 셀렉티드를 보여줘서, 캐치 5개에다가 배열을 만들었고, 얘를 선언을 다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자,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걸고, 이렇게 빨갛게 나오도록 하고, 그냥 F5를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화면이 조금 바뀌고, 당신은 어느 고양이 집사가 될까 한번 눌렀을 때, 이제 여기 노란불 되면서 들어왔죠. 이때 지금 셀렉티드의 값이 3, 5, 4, 8로 이상한 값이 들어왔어요. 네, 우리는 지금 캐치에는 0부터 0, 1, 2, 3, 4 이렇게 5개의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셀렉티드 값 자체가 뭔가 잘못 들어온 것 같네요. 자, 왜 그런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셀렉티드 일단 브레이크에서 없애고 프린트캣 인트 셀렉티드고 위에 선언도 잘 해놨어요. 그리고 셀렉티드를 했는 아 제가 이 랜덤 함수 퍼센트오를 해야 되는데 곱하기오를 해버렸네요. 랜덤 함수에서 이제 나오는 숫자에다가 5를 곱해버렸어가지고 제가 좀 전에 이상한 값을 받았습니다. 네, 깔끔하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두근두근 어느 고양이, 이제는, 귀요미 집사가 되었고, 나이는 지금 3세래요. 네, 키우기 레벨은 이제, 이 정도 되네요. 별두 개. 지금까지 보유한 고양이 목록은, 빈박스, 귀요미, 빈박스, 빈박스, 빈박스. 아직 네 마리를 더 모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 또 했더니, 깜냥이가 나왔어요. 깜냥이는 5살이고, 온순하대요. 네, 레벨도 쉽네요. 자, 깜냥이 귀요미를 지금 모았습니다. 자, 또 해봤더니, 수주비도 나왔네요. 수주비, 얜 잠만 자고, 나이는 조금 있어요. 자, 이제 나머지 빈박스 2개 남았는데, 깍꿍이, 이번엔 되게 잘 나오네요. 깍꿍이 2살, 성격이 좀 시끄럽대요. 키우기도 어렵고. 자, 마지막, 좀 전에 했더니 깍꿍이 나오고, 다시 한번, 깜냥이. 네, 이제 되냥이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 5마리 고양이를 다 모았고, 네. 그랬더니, 자, 축하합니다. 모든 고양이를 다 모았어요. 열심히 키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게, 별로 그렇게 길지 않은 소스 코드로 우리가 이 게임을 만들어 봤어요. 네, 우리가 구조체를 같이 공부를 했고, 서로 연관된 변수를 하나의 구조체라는 자료형으로 선언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